얘 먹겠다. 먹었죠? 와, 이거 찍으려고 4분 동안 카메라 들이밀고 있었어. 알량농장입니다. 두구두구두구 오늘 보여드릴 생물들은 우파루파들입니다. 물론 개구리들도 보여드릴 건데 애기 화이트핑크 우파루파들 50마리고요. 얘들은 안타깝지만 이미 전부 다 분양이 완료됐어요. 아, 인기가 정말 좋아요. 하지만 너무 안타까워하지 마세요. 좀 더 큰 애들은 많거든요. 일단 좀 보여드릴게요. 여기는 알량농장 우파루파 성체 축양하는 곳이고요. 제법 커요. 지금 눈축으로 한 18cm, 19cm 되는 것 같네요. 여기서 뭐 알도 받고 할 거 다 하고 있고요. 여기는 또 내일 들어올 한 7cm에서 10cm급 우파루파들이 살 곳입니다. 우파루파들이 원래는 사육시설 등록 등으로 인해서 사육장을 등록해야지만 사육이 가능했어요. 그래서 등록 비용만 10만원이고 그로 인해서 좀 인기가 많이 식었었는데 이번에 사육시설 등록증에서 제외가 되면서 누구나 쉽게 합법적으로 키울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. 일단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 보시죠. 알량농장입니다. 이제 우파루파 7에서 10cm급 들어왔는데요. 봉투 때문에 안 보이실 것 같아요. 7에서 10cm급 입거든요. 생각보다 좀 작은 애들이 들어온 것 같긴 한데 뭐 일단은 큰 애들 고르면 10cm 되긴 하겠네요. 얼추 이쁩니다. 자, 일단 우파루파들 풀어놓은 상태입니다. 작은 애들 있고 뭐 큰 애들 고르면 꽤 크기도 하네요. 하고 지금 보시면은 다리 부절 개체들이 되게 많아요. 근데 우파루파 같은 경우에는 다리 부절 회복이 빠르기 때문에 금방 다시 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. 얘를 뭐 우파루파 푸드도 조만간 입고 예정인데 영상 찍는 시점에서는 아직 우파루파 푸드가 안 들어왔습니다. 그래서 조금 정리 좀 시키고 일단은 냉장이나 이런 거 위주로 먹여야겠네요. 이쁩니다. 그래서 우리 우파루파 7에서 10cm급들은 한 마리에 25,000원씩 분양 중입니다. 하고 3마리 하면 6만원 분양을 해드리고 있고요. 얘는 조금 따로 케어가 필요하겠다. 너무 아파 보인다. 먼길 오느라 조금 애들이 고생이 많았나 봐요. 그렇고요. 그 옆에 성체급들 보여드리자면은 이렇게 성체급들 크고 예뻐요. 그래서 또 우리 우파루파들이 좋은 종이잖아요. 좋은 종인 만큼 이렇게 생수병 같은 거 얼려놓고 한 두 개 정도 얼려놓고 하루에 한 번씩 갈아서 하는 식으로 하면은 편합니다. 그 다음에 여기는 우리 금두꺼비 노라인 팽맨들이고요. 원래 이렇게 개구리가 된 애들은 알아서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. 하면은 이동하자. 자, 아이고 도망갔다. 개구리가 된 애들은 이렇게 알아서 이런 구조물 위로 올라오기 때문에 잡기 편하죠. 이쁩니다. 이 정도는 유사 노라인급으로 분양이 가능하겠네요. 그냥 노라인급으로 분양하기는 조금 퀄리티가 안 좋습니다. 물론 다른 업체라면 이 정도 그냥 노라인으로 분양할 텐데 알량농장은 선별이 빡세기 때문에 이런 애들 그냥 노라인으로 분양 안 합니다. 좀 더 저렴하게 그냥 사겠죠. 자, 여기는 이제 먼저 나온 친구들 이쁩니다. 알량농장의 이제 정확하고 확실한 선별을 통해서 노라인하고 노라인급 얘들 선별해서 분양할 예정입니다. 이쁘네요. 지금 얘 정도는 노라인으로 분양 가능할 것 같은데. 네, 일단은 꼬리가 들어가고 완전히 개구리가 되면은 따로 또 포스팅을 할게요. 일단은 올챙이 분양은 이로써 중단이 되고요. 이제 선별 후에 개구리로만 분양할 예정입니다. 일단은 이따가 우파루파들 밥 먹는 영상으로 넘어가 볼게요. 제가 너무 큰 살을 줬나 싶었는데 이걸 얘들은 또 꾸역꾸역 먹네요. 먹었다 뱉었다 대세김질 하면서 얘들 먹성이 대단합니다. 보세요. 얘도 막 먹으려 그래. 먹성이 대단해. 아주 대단해. 물이 좀 뽀해 보이는데 세팅 초기라 그렇고 아마 내일 정도면은 물이 투명하게 맑아질 거예요. 또 저 맑은 물 좋아하잖아요. 물 무조건 맑게 만듭니다 저는. 너무 이뻐. 귀염뽀짝. 우파루파 진짜 이쁩니다. 애들이 사료를 저렇게 뭉겨 문서 먹네요.
일단은 우파루파 애기용 전용 사료가 금방 입고가 될 예정이니까 그때까지는 좀 큰 사료 먹이거나 맹장을 먹여야죠. 이쁩니다. 자, 일단은 영상은 슬슬 마쳐보도록 하겠고요. 다음 주에 우파루파랑 또 우리 금개구리들 한번 묶어서 제대로 된 영상으로 찍어볼게요. 다음 주부터는 영상 품질이 바뀔 수도 있어요. 제가 핸드폰을 최신폰으로 바꾸거든요. 자, 다음 영상 때 봬요. 알량농장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뿅. 칠라 했는데 우리 성체급들도 밥 먹는 걸 보여는 드려야 되지 않나. 얘들 아까 걔들 애기 우파들한테는 아 너무 커서 못 먹겠다 싶었는데 또 우리 왕우파들한테 가니까 너무 작아서 이건 맛이나 나겠나 싶죠. 우파루파들은 참고로 시력이 많이 안 좋아요. 그래서 이렇게 좀 후각에 의존하면서 먹이를 찾고요. 이렇게 지금 눈으로는 사실 잘 못 찾아요. 이렇게 냄새 맡으면서 사료가 있는 데 가가지고 대충 여기겠다 싶으면 한입 덥석 하고 이렇습니다. 물을 좀 빨아들이면서 이렇게 보셨죠? 저렇게 물을 빨아들이면서 조금 먹는 거고요. 냄새는 맡았으나 시력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잘 못 찾을 거예요. 자, 이제 빨리 먹어줘. 우파루파 그래서 사료를 주고 나서 먹는 데까지 시간이 제법 걸려요. 잘 못 찾거든요. 이쯤에 먹이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있어요. 이렇게 물을 좀 내뿜고 다 해보지만 못 찾죠. 옆에 애들도 먹이 냄새를 맡았는데 정확히 어디쯤인지 찾아보는 것 같네요. 진짜 못 찾는다. 참고로 오파로파는 핀스피딩도 은근히 잘 돼요. 근데 사료 말고 물고기 같은 거 이제 코앞에 가면은 덥석 먹겠습니다. 이제 냄새가 제법 강하기 때문에 확신에 찬 사냥을 할 겁니다. 뭐야 왜 그쪽으로 가? 아 이놈 이거 먹이 사냥 진짜 못하네. 먹이 사냥도 아니고 사료 사냥이죠? 금방 덥석 물 거예요. 아우 앉아서 찍어야겠다. 한나절 걸릴 것 같아. 그래서 우파루파들이 보고 있으면 답답해요. 근데 또 어느 순간 다 먹어져 있어요. 옆에 애가 먼저 먹겠다. 일단 영상이 너무 길어지면 안 되니까 제가 살짝 도움을 줄게요. 도망가는 것 봐. 도망가 버렸네. 사료 배달 왔어. 찾았다. 자 일단 시력은 안 좋습니다. 얘도 당연히 냄새를 맡고 먹어야 돼요. 간다 간다 간다. 안 가나? 좀 가지. 우파루파 밥 먹는 거 보면 답답해요. 근데 냉장이나 이런 거는 훨씬 더 반응이 빨라요. 아이고 언제 먹을래 너희를. 영상 엄청 길어지겠구만 이거. 이거 나중에 또 먹이 아플 것 같네. 내가 먼저 먹겠다. 한 번에 둘 다 먹을까요? 뭐야 안 먹어. 어제 냉장을 너무 많이 먹어서 사료 맛이 좀 질렸나? 냉장을 더 좋아하거든요 얘들아 아무래도. 사실 수생동물들은 전부 다 냉장을 제일 선호하는 것 같아요. 수생 육식동물들은. 먹어. 먹으라니까 왜 저거 있니? 얘 먹겠다. 먹었죠? 와 이거 찍으려고 4분 동안 카메라 들이밀고 있었어. 얘도 먹었다. 고작 이거 하나 찍겠다고. 자 영상 진짜로 맞춰볼게요.